스토킹 같은 건 아니었죠? 아유 설마요 제가 팔았죠. 아니 원가로 팔았어요. 팔았다고요? 원가로 팔았어요. 엄마 안 드리고? 혼마가 뭐예요? 혼마 처음 들었어요. 혼마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현창렬 변호사입니다. 여러분께 꼭 필요한 법률만 모아서 현실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는 여러분들의 생존 법률 가이드입니다. 네, 자 오늘 무슨 사연이 왔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뭐 외국 가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영상으로만 덕질을 했는데 글쎄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이 기존 티켓값에 3배를 주면 표를 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한 돈을 모아 모아 티켓을 샀어요. 그런데 갑자기 2주 전에 가수가 부상을 입어서 공연이 취소된 거예요. 가수 측은 티켓을 전액 환불해준다고 공지를 올렸더라고요. 티켓 판매사에게 연락을 했더니 아 없는 번호래요. 저는 이렇게 힘들게 알바한 돈을 날렸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에드시런 맞죠? 티켓 판다고 해놨다가 연락 안 되는 사람, 이건 명백하게 사기죠. 형사처벌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약간 달라요. 티켓은 분명히 받았는데 그 공연사가 취소를 해버린 거잖아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공연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뭔가 환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나는 이 50돈까지 줘서 공연 티켓 샀는데 어디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냐. 일단 민법상 손해로는요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 이 정도는 당연히 받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딱 통상 손해입니다. 만약에 못 받으면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돼요. 문제는 웃돈으로 준 그 3배의 돈이잖아요. 이거는 특별 손해라고 해요. 넌 너무 특별해 이런 특별 손해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정을 상대방도 알고 나도 알고 그래서 다 알고 있었던 경우에 배상받을 수 있는 게 특별 손해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안표 사실 관행적이고 흔한 일이라고 해도 긍정적인 관행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손해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고 물어보기 전에 안표를 사지 마세요. 참고로 안표 판매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내가 너네 때문에 놓친 공연이 몇십 개야. 네 여러분 지금 실제 상황인데요 못 해봤습니다. 찐입니다. 네, 어떤 사기를 당하셨습니까? 제가 최근에 티켓 사기를 당했었는데 어떤 기업에서 행사를 열게 돼서 저의 아이돌이 네. 나오게 됐어요. 콘서트요? 네, 콘서트는 아니고 하여튼 행사였어요. 네. 티켓을 구하려고 막 찾다가 어떤 한 분이 두 장에 40만 원에 파시겠다고 해서 값이 없는 티켓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인 티켓이었거든요. 시세보다 싸길래 냉큼 받겠다고 했죠. 그래서 10만 원이라는 예약금을 걸고 예약금을 걸고 직거래를 하기로 했거든요. 날짜가 돼서 연락을 드렸죠. 몇 시에 만날까요? 라고 했더니 답장이 없으신 거예요. 막 이제 서로 막 정보를 주고받다 보니까 그분이 한국에 계시진 않았어요. 아예 그 회사에 다니는 게 아예 뻥이었고 그 번호 인증은 아내분 번호더라고요. 10만 정도 사기였고 네 번호는 아내번호 계좌는 아내분의 오빠 거였어요. 아 고소는 결국 진행 안 하시고 네 아직 안 했어요. 이게 고소하는데 또 비용이 드나요?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고소를 하는 것 자체는 비용이 드는 거 아니죠? 안 되는데 근데 저 같은 사람을 이제 고용을 하면은 자 일단 잔소리부터 좀 하고 갈게요. 제가 말했죠 안표 하지 마세요. 아까 무슨 공짜표라고 했죠? 네. 공짜표를 20만 원에 산다고요? 지금 이 사람은 필리핀에 가 있고 뭔가 집행할 수 있는 재산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은 여기를 같이 엮을 것 같아요. 이게 대포통장 대포폰인데 이게 조직범죄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고소를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실제로도 이 대포통장 대포폰을 이용해서 조직범죄에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명의 대여를 한 것만으로도 조직범죄에 가담한 걸로 보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피해액이 10만 원. 10만 원이요? 그렇죠. 근데 여러 명이잖아요. 일단 개인은 소송 못하겠죠. 피해액이 10만 원인데 소송할 거예요? 아니요. 일당도 안 나오는데? 너무 귀찮아요. 아까 얘기하면서 신분증이 위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요즘 팬들 사이에서 이렇게 일부 분들이 입장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이렇게 위조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범죄잖아요. 그렇죠, 범죄죠. 범죄잖아요. 불법이죠. 좀 공연 보려고 위조까지 해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린 팬분들이 이게 얼마 안 하더라. 실제로 미성년자들이요, 1년에 1,000명씩 공문서 위조로 처벌받습니다. 여러분들이 10대 할 수 있는 범죄 중에서 가장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공문서 위조 행위예요. 벌금도 없어요. 공문서 위조는 정말 좋은 겁니다. 찍는 분들 있거든요. 혼마라고. 혼마요? 아니 혼마. 혼마? 네. 그 뭐예요? 뭘 찍어요? 그 아이돌을 찍죠. 아이돌 얼굴을? 네네네.
그 공연하는 모습들을 담아서 찍어서 뭐래요? 팔죠? 판다고요? 네, 굿즈를 만들어서. 아, TV 보면 다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그걸 누가 사요? 사죠, 많이 삽니다. 보통은 그 아이돌의 생일 정도에 맞춰서 네. 전시회 같은 것도 열고. 전시회요? 네. 전시회에 아이돌이 나와요? 아니요. 그러면 그 전시회나 그 상품 판매하는 것을 매니지먼트사가 모르죠. 몰라요? 모르죠. 그건 불법이죠. 이거는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수, 배우, 아이돌 전부 다 상표권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름 자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가 있어요. 법원 가는 거죠. 이 상표권이나 전용 사용권 침해한 사람은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살려고 그러죠, 굿즈? 아니, 이미 많이 샀죠. 사지 말라니까. 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살 수밖에 없다고요? 네. 아유, 진짜. 가면 거기에는 워터마크가 안 박혀 있어요. 그 사람 로고가. 워터마크요? 네. 워터마크는 뭐예요? 내가 찍었다 라고 표시하는 로고들을 이렇게 사진에 넣거든요.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이 상표권 위반을 했다라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나요? 공식적으로 소속사에서 올리는 사진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소속사와는 다른 사진들을 올려주죠. 더 이쁘고. 아, 그래도 이뻐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인들도 초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가 있는데 더 강력하게 보호받는 것으로 퍼블리시권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고 부정하는 판례도 있고 긍정하는 판례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는 없어요. 뭐 유명 배우, 가수, 스포츠 스타 이런 분들은 상업적으로 워낙 빈번하게 이용이 되다 보니까 아예 그런 권리를 인정해주자라고 하는 게 이 퍼블리시티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승낙 없이 그 사람들 뭐 사진을 썼다. 어느 순간에 이 소속사에서 약간 마음을 바꿔서 이제부터는 돈 받아야지 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거액의 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 아이돌하고 계약해서 사진 찍으려면은 돈을 굉장히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표장이 날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네. 시작하지 말아야겠네요. 네. 오늘 우리가 실제로 피해를 당한 이 진성 덕후님을 만나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자 경찰서 가고 법원 가게 되면요 정말 여러분들 피 엄청나게 말리고 또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신분증 위조 절대 하지 말고 특히 안표 제발 하지 마세요. 자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거 계약 여러분들 월세 전세 많이 사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